자,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외국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하나 갖고 왔는데, 이게 과실 비율을 매기기가 정말 애매해가지고, 여러분들께 제가 퀴즈 한번 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사고 영상부터 보시죠. 자, 오토바이 세 대가 나옵니다. 어이구. 어우, 사고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. 다시 한번 볼게요. 자, 세 대가. 자, 여러분들, 이 사건에서 오토바이 세 대가 동시에 충격을 하는데, 과실 비율을 어떻게 잡는 게 타당한지, 저도 제가 변호사지만 이게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댓글로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보고자 합니다. 자,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, 자, 보면, 오토바이가 이 오토바이하고 자, 이렇게 오잖아요. 여기 보면 여기 오토바이 하나, 두 개, 세 개. 자, 이 오토바이와 이 오토바이는 서로를 보면서 교행하고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, 아, 내가 우측으로 가고 쟤도 우측으로 오는구나. 이렇게 가는 것은, 이거는 뭐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. 근데 이런 도로에서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좌우로 뻗어 있는 도로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,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 앞에서는 오토바이나 차량이 오지 않는다 그래도 옆에 도로에서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서행을 하면서 속도를 줄여서 맞은편 도로에서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, 아무도 안 살핀 것 같아요. 물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거울 있죠. 이 거울을 통해서 이쪽에서 이 왼쪽에서 본인 기준으로 오른쪽이네요. 우회전을 하면 되니까 이쪽에서 오는 거는 볼수 있었을지 몰라도 여기서 오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세명다 아무것도 안 알았고 속도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. 다시 한번 볼게요. 속도 주는지 봐보세요. 자, 속도가 아무 차량도 안 줍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각각의 오토바이에 뭐 어느 한쪽에다가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고 33%씩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떤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